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4일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치킨으로서 풀어보는 정밀 예측 분석 12수 완방 꿈의 5수 현실의 3수 예비수 4수로 풀어보는 착한 요리사 함께 동행 지금부터 칠판을 한번 보시고 12수 완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1075회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5수로서 7, 10번, 17, 19, 24 현실의 3수에서 3, 1, 3, 3, 4, 0 예비수 1, 5, 1, 5, 4, 5 자 여기서 12수를 올렸고 37번을 사각형 안에 딱 가다놨습니다. 자 예비수도 사각형 안에 1번, 5번, 15, 4, 5를 가다놓고 이 5수는 다음 시간에 밀고 땡기기 할 때 그때 자 37번도 잡아놓고 또 밀고 땡기기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캐션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고마 직진으로서 12수 완박으로서 농협 본조 꼭 입성합시다. 착한 요리사만 계속 믿고 따라오십시오. 꼭 농협에 깃발을 꽂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칠판을 잘 보셨죠? 자 7월 4일인데 부산 지방에 장마 전선이 올라와서 오늘 비가 온다고 말씀 예보를 하는데 지금 밖에 보니까 해가 짱짱합니다. 자 일기예보가 어째 돌아가는지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비보다도 날씨 짱짱한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밀면지방이기 때문에 비 오고 안 오고 차에 매출이 절반이 감소되고 비 오는 날에는 반도가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지만 저는 비가 안 오기를 고대하고 오늘 와 그래 안 덥노 이러면서 많이 덥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저 밀면집을 하는 사람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꿈의 12수 완박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15개만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단디 보십시오. 제 1075의 12수 완박입니다. 수동 A번에 15, 19, 24, 31, 33, 40 자 15자를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의 꿈을 꾸고 자 1번은 시진핑 자기 번호, 고유의 번호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 5번은 중국 국기에 보면 별이 5개였습니다. 그래서 보태서 15번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중점 생각하시고 B번에도 15번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3 상포를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10번에 1, 15, 31, 33, 40, 45 자 45번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로또 번호가 45번 사이에 최고 큰 수가 1번하고 저는 45번이라고 봅니다. 45번은 중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45번을 택한 겁니다. 그 점 단지 생각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도 1번 10, 40, 45 자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공짜가 잘 보인다 자 꿈에 이래서 제가 0을 2개 10번 4번을 40번을 택한 겁니다. 이 번호는 자 5번이 역시 별 5개가 들어있는 5번을 향을 택했고 10171924 상당히 두 번째 다섯 게임도 의미가 있는 번호가 많이 조합이 됐네요. 자 세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세 번째 다섯 게임 157101719 5번이 중점 번호입니다. 5번이 자 지난해 차 6번이 나왔으니까 암만 해도 땡겨서 5번이 제가 나올 상 싶고 20번이 출연했는데 19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네요. 자 40번 대는 45번을 제가 중점 4045만 지금 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아서 자 15개임을 한번 모아서 한번 찍어보죠. 자 이어서 칠판을 한번 더 보십시오. 칠판을 다음 시간에는 밀고 땡기기 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진행할 건데 여러분도 칠판을 세밀히 똑똑히 보시고 자 오늘 저 영상을 보신 분은 밀고 땡기기 할 때 번호를 좀 보내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1075회차 12수 완박을 제가 로또 복권을 공유를 끝냈습니다. 공유를 끝냈는데 이번 8수 완박도 진행을 했고 12수 완박을 오늘 영상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수에서 또는 12수에서 꼭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밀고 땡기기 시간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번호를 7번을 막 두 칸 땡기자, 5번으로 가자, 또 밀자 이래가지고 뭐 두 칸 밀자 이래가지고 9번으로 가자, 10번을 두 칸 밀자 이래가지고 12번을 가자,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12수 밀고 땡기기 조합을 내일 영상을 담아봅니다. 딱 하루가 이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 이세번, 제가 꿈의 요수, 현실의 삼수, 에피소드 사수로서 정밀 분석을 해서 꿈을 해몽을 해서, 자, 그 주차에 꿈을 꾼게 별로 좋은 꿈은 꾸지만은 성적이 뭐 지난번 같이 깡통을 찼든지, 이번 74회처럼 5동 3장 정도가 당첨이 되었지만 그게 만족은 안하고 한 번 더 또 밀고 왔습니다. 밀고 왔는데 제가 40번 번호만 하나만 바꾸고 37번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예비수에서는, 꿈의 요수 현실의 삼수에서는 37번 하나만 탈락시키고 40번을 교체 멤버로 넣고 예비수는 전량 사수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수 완박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상당히 기대가 저도 큽니다. 그리고 밀고 땡기기 번호에서도 상당히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시고 좋은 번호를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참조해서 상당히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밀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고, 지난 해차에 거듭되면 거듭돼서 번호 한 수 차이로 아깝게 밀려가지고 놓쳤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밀 건가? 자, 우측으로 밀 건가? 좌측으로 뭔가? 여의도로 갈까요? 종도로 갈까요? 왔다 갔다가 차라리 부산 남포동으로 간다, 이 뜻으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착한 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저도 상당히 방송하는데 힘이 드네요. 이번 해차에서 75회차에서는 자, 75를 중점 생각을 하시고 칠판에 보면 7번도 나오고 아니십니까? 그죠? 7번, 5번, 예비수 5번을 상기시키면서 좋은 번호를 생각해서 10, 10번도 들어가 있고 10, 75회차에는 칠판에 있는 수 중에 10번 들어가 있고 7번 들어가 있고 5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 낼 수 있도록 한번 합수가 되었습니다. 박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 이세입니다. 자, 내일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밀고 땡기고 땡기고 밀고, 자,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종으로 입성하겠습니다. 착한 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옆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